본 내용은 금융감독원 사이트 금융꿀팁 200선에서 배포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자영업자 금융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현재 자영업자 금융지원제도에는 은행권 경영 컨설팅 서비스와 사업자금 지원이 있는데요. 먼저 은행권 경영 컨설팅 서비스에서는 분야별 전문가가 창업 절차, 상권 분석, 자금 조달, 사업장 운영 노하우, 마케팅 및 홍보, 세무 회계 노무 등의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재무상담, 업태 업종 전환, 채무조정, 사업정리 및 재기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자금 지원에서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긴급 자금 대출을 지원하며 집합제한 업종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서민금융 한눈에 사이트를 통해 금융지원제도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대출 상담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채무상황과 연체가 걱정되시는 사장님분들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서 금융회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금융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눈에 보는 금융꿀팁이었습니다.